배우 시네라가 입양딸을 해외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딸을 공개 입양해 키워왔다. 23일 시네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던 그 조그맣던 딸이 어느새 다 자라 대학에 갔다. 이렇게 오래 멀리 떨어지는 건 처음이라 자꾸 눈물이 난다. 고 적었다. 시네라는 딸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 여행을 떠난 사진들을 올리며 딸과 보낸 시간을 추억했다. 딸과 함께 미국 명문 버클리 대학교 교정을 함께 걷고 있는 모습도 공개했다. 시네라는 우리 집에 선물처럼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는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였단다. 어렵고 힘들 때 늘 찾던 엄마 아빠는 옆에 없지만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부르렴 이라며 딸에게 애정을 표했다. 이어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너를 너무너무 축복해. 알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지? 라며 부모와 떨어지는 모든 아이를 위해 그리고 축복해줄 부모도 없이 혼자 세상에 서야 하는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말했다. 시네라는 배우 차인표와 1995년 결혼해 슬하의 1남 2녀를 두고 있다. 1998년 첫째 아들을 낳은 뒤 2005년생 딸, 2008년생 딸을 입양했다.